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이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배당 수익률도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지만 땅값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 부동산이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땅 가진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땅값 상승률이 7년 만에 배당 수익률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감정원과 대신증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1.96%로 2007년 3.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배당 수익률은 지난해 1.3%로 지난 2011년 1.51%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지만 땅값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땅값 상승률과 코스피 배당 수익률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금리 인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금리 하락 탓에 토지 등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이 커지고 주식 등 위험 자산의 선호도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은 수준이 지금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와 부동산 상승률의 차이가 좀 많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지금 상당히 괜찮을 걸로 향후에도 보이고요. 이에 따라 주식 시장에서 투자 부동산이 많은 기업과 건설 중인 자산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판지 생산업체인 삼보판지의 경우 토지 자산을 1,745억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시가총액 대비 토지 자산의 비중이 147%에 달합니다. 최근 땅값 상승률이 높아지자 주식 가치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삼보판지는 오늘 종가 기준 9,250원으로 전일 대비 8.06% 급등했습니다. 건물관리 전문업체인 CNS 자산관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 1,935억 원으로 시총 대비 비중이 254%에 달합니다. 이 회사는 오늘 종가 4,850원으로 전일 대비 7.3% 올랐습니다. 땅값 상승률이 배당 수익률을 넘어서면서 투자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 전망이 한층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